아니다! 한다 했어 안 했어 형이 깬다 안 했어? 가는 거야. 각성 삑살이 나면 어때? 깰 수 있는 거야. 깨라고 만든 거야.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깨가네요. 또 하나 이렇게 깨간다 게임을. 수고하셨습니다. 나아가기. 아, 보스전에 물약을 빠시다니 치사하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크소울 안 해보셨어요? 나 진짜 콧구멍을 저기 그 커터칼 넣어가지고 그 한번 그어주고 싶네. 같이 콧구멍 이렇게 숨더 쉬게 편하게 두 개를 하나로 이어드릴 수 있는데. Who are you? A foreigner? 뭐야? USK 어 뭔가 숨겨진 보스 느낌. This is your skill with English. 아니면 착한 놈. My name is 한조? 미치. And you are? 아니 여기서 한조가 왜 나와? Call me William. I'm here in pursuit of someone. 동양인과 서양인의 만남이네. Hunting a person down in a strange land will not be easy. If you lend me your strength in fighting Oni, I will help you in return. 아, 내가 그렇게 유벽이다. 뭐야? Dawn is breaking. 착한 애였네. 뭐야? 저 뭐 키우는 거야 고양이를 저기다가? 아니 배가 안 났는데 어떻게 고양이 어디로 들어간 거지? 팬티에 넣었나? 지갑이야? 고양이 지갑 아니야? 미션 달성. 귀신이 사는 점. 미친 이름. 제 설명마. 인신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외국선에서 윌리엄은 거대한 귀신과 대치한다. 희생자의 원념에서 생겨난 원령기였다. 불타는 선 내에서 원령기를 물리친 윌리엄의 앞에 하토리 안조가 나타난다. 잠입 활동을 위해 배운 것으로 보이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닌자의 인도로 이국에서의 여행이 시작된다. 이 정도 스토리 구현이면 사실상에 그냥 스토리 없다 봐야 돼요. 재패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스토리 무리수 5죠. 뭐야, 뭔 다운로드? 필요 없어. 저건 게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걸 받으려면은 원래 게임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 깼고요. 뭐야? 아, 서브와 메인 이렇게 두 개가 떴네. 거점, 신사 대장강 수행장 도리 2. 여자네. 매매. 매가 구입. 원래 여기서도 항상 할 수 있었잖아. 아, 여기서는 더 돈을 많이 주는 느낌인데, 왠지? 내가 더 돈을 많이 쳐주는 느낌인데? 잠깐만, 나 낀 게 몇지? 163. 이것도 매각합시다. 좋은 거 나왔네? 31짜리 나왔네? 비교가 안 되네요. 아이템 출혈률, 장비 출혈률.
정도면 뭐 방어력 높은 게 좋지. 무게는 이게 더 나가네. 무게가 오지는구나. 이건 팔아야겠다. 이것도 팔아야겠네. 허벅지 좋은 거 나왔네. 흔치 않은 중갑 허벅지. 근데 무게가 덜 나가. 좋다. 이게 훨씬 나은데요. 장비한다. 팔아버리죠. 그리고 매각하고요. 지금껏 쓰는게 낫습니다. 그래, 조만문 거시기야. 잘가. 고맙다 방송 봐줘서. 가서 홍보 많이 하고. 아니 홍보하지마, 괜히 나 욕먹는다. 어? 야, 아니 잠깐만 아주머니. 아니야, 아니 이거 뭐 아주머니도 아니지. 이거 중딩 정도 생긴 여중딩이 말이야. 이거 장사를 이게 몇 배를 남겨 먹는 거야. 이 정도면 10배야. 가격 차이 보소. 가격을 이렇게 남겨 처먹어? 이거 아주 벌써부터 그냥 이거 장사를 배워가지고 이거 이렇게까지 이거. 자, 지금 원래 쓰는 게 이건데. 하면 뭐가 좋은 건데. 아, 여기서 하나를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는 거. 전체적인 공격력이 아니라 중단 자세 가드의 기력 소비 스턴. 아, 미지수야.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돈이 얼마? 당금지 비율 600원인데? 686원. 가보자. 간다. 아, 뭐야, 담금질 후가 지금 선택이 안 돼. 왜? 아, 그냥 잠깐만. 담금질 왜 안 될까요? 아, 여기서 이거구나. 이걸 눌러야 되네. 간다. 와우. 뭐야, 근데 능력이 왜 바뀌어? 아, 더 좋은 거 같긴 한데. 아, 이게 없애는 거야. 다른 걸로 바꾸는 거네. 근접 공격의 기력 소비.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다. 좋다. 좋아, 좋아, 좋아. A용도 비례해야 되는 데미지 증가. 이거는 없애면 안 될 것 같고요. 중단 자세 가드의 기력 소비. 나 가드를 잘 안 하거든요, 제가. 거의 요새 잘 피하거든요. 아, 근데 중단 자세를 많이 쓰긴 하는데. 아니야, 이거 필요하고요. 강한 공격 스턴. 지금 꽤 너무 좋은 것 같다. 지금 이거 자체가 좋아. 이대로 가고. 칼밖에 없네. 산 정상에서 얼린 생수 2,000원을 판다. 이 정도면 2,000원 정도가 아니죠. 요새 편의점 가도 이게 1,000원짜린데 물이. 이거 이 정도면 10,000원에 파는 거야 지금. 담금질이 무기밖에 할 게 없네. 한번 쇼부 한번 봐. 강한 공격의 스턴. 아니야, 지금이 제일 좋아서 안 바꾸는 게 훨씬 나. 방어구 할 수 있다. 방어구 합시다. 내가 봤을 때는 이 무장의 중갑 몸통은 진짜 오래 쓸 것 같고. 허벅지도 꽤 오래 쓸 것 같은데. 스턴 면역. 다 좋아 보여. 뭘 바꿔야 될지 모르겠네. 아, 영절 덩어리 이제 얼마 없다. 하지 맙시다.
수행장 이거 필요 없고 신사. 아 이건 아까 그거구나. 우리 아 도와줄 수도 있고 멀티를 할 수도가 있네. 그러네요. 할 건 다 했네. 서브로 한번 갈까요? 이제 아마 이게 끝이지 않을까 싶은데. 길 옆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습격하는 용의 이야기를 듣고 윌리엄은 퇴치에 나선다. 갑시다. 제작사? 글쎄 몰라. 자세히 안 봤어. 난 솔직히 약간 인디게임 쪽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재밌네요. 잠깐만. 아까 그렇게 무기를 팔았는데 암리타가 이거밖에 안 들어왔지? 왜 2만원인가 아까 됐었는데? 뭐냐? 홍터프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능력 쪽을 가고요. 강인함 쪽을 더 투자해야 돼요. 강인함만 지금 오지게 많아졌어요. 자, 아 그리고 스킬도 한번 보죠. 창 스킬 모자르고 닌자 스킬 없고 닌자 가이드 시리즈 했던 팀이라고? 아 약간 비슷한 것 같다. 나 그 유튜브에 올렸나 안 올렸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꽤 했었죠. 지금 잠깐만 장비가 무게가 무게를 봐야 돼. 무게 31.5% 32.3% 몸통 바꾸면 어? 야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0.1% 차이로 바꿀 수 있어. 0.1% 99.6% 됐다. 위에가 0.1이고 퍼센트로는 0.4네. 그러네. 자 가볼까요. 이제 내가 돌아왔어 얘들아. 간다. 여기 아니었어? 여기 같은데 여기 아니네. 뭐야 서브라는 공간이 여기서 싸우는 거야 그냥? 템을 먹기 위해 싸운 공간이야 여기? 그 뭐야 아 여기 뭔가 있구만.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 뭐 약해 빠졌는데 뭐 여기서 이렇게 애들 많이 죽었어. 아 점점 센 놈들이 나오는구나. 아 이래서 수련이야? 어 뭐야? 아 뭐야 옆에 한 명 더 있네. 죽을 핀인데 이거? 한 명 더 있는지 내가 못 봤다. 미친. 어떻게 깨냐 근데 이걸. 아 선약 주네. 이걸 어떻게 깨. 와 미쳤다 이거. 촤 대박이다 이거.
이런 레벨 애들이 죽을 만하네. 나 지금 레벨 몇이야? 14거든? 13 다 이 정도 되네. 애들 레벨이. 차라리 그냥 이런 애들이랑 한번 싸워봐야겠는데? 창드네 없나? 칼 어? 잠깐만 여깄다. 자 창길이 간다. 어우 개아파 씨. 오 잠깐만 왜 이렇게 빨라? 뭐야 저 뭐죠? 지금 뭐 총 쏜 거 같은데 쟤? 야 나보다 더 잘 키운 거 같아. 어? 이거 그냥 여기 있으면 얘네들이 나와? 이러면 어떻게 싸워 내가? 이거 뒤지는 각이지 이거는 그냥. 이거 뭐 어떻게 해 이거 씨. 미친 예언이야? 어 뭐지 뭔 소리야. 또 있지. 얘네 너는 너 같은 자식을 상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 뒤치기로 유도 안 됐네. 얘 같은 놈은 오케이 스태미나 다 쓴. 오케이 스태미나 다 쓴. 찍어주고. 계속 스태미나 유도를 하고 여기서 딱 찍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작 이렇게 할 걸. 필요 없어. 한참 한종 웃기고 있네 얘는. 개 한종 웃기고 있었네. 잠깐만 내 돈 좀 찾자. 14 얘랑도 한번 싸워보자. 얘가 도끼거든 지금. 어 이런 놈은 제일 간단하죠. 그냥 게임이 어 그냥 게임 이기고 간다 보시면 됩니다. 어? 어 수고 다 쌓아봐 그냥. 어 뭐야 애도야? 어 수고. 다리 더 좋은 거 나왔네. 일단은 계속 싸워봅시다. 여기가 꿀인데 애들 템을 다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수고. 어 수고. 아 개잘 싸운다. 그냥 여기서부터 하나씩 치워야겠다. 야 쌍칼이 있는데? 야
내가 검이 얼마나 큰 건데 너 저기 뭐야 밀리질 않냐? 아, 검이랜다 창. 그래 반응이 있어야 제가. 잘 가. 아, 아, 나 스태미나 없었어. 오케이. 어, 아, 딱 찍으려는 순간에 스태미나가 자꾸 없네. 오케이. 고. 거의 대량 학살 유전되나? 얘 스태미나 되게 빨리 찬다 얘. 스태미나 빨리 차는 거 봐. 와 그래 봤자야 이씨 그래 봤자야. 오케이 양악이라뇨 레벨이 지금 비슷한데. 아 근데 하긴 일반 전 캐릭터로 나오는 거 저걸로 나오는 거니까 개싸움 된다. 이제 개싸움 돼. 개싸움 된다. 개싸움 개 완전 개싸움. 어 좋은 거 많이 나온다. 좋은 거 많이 나온다. 좋은 거 많이 나온다. 도끼 난 도끼가 난 제일 좋아. 도끼 들고 다니는 애들 진짜 리얼 이해가 안 돼. 저거를 아무리 유저가 해도 저런 다른 동작을 쓰겠지? 저렇게 무거운 동작 안 쓰겠지? 그리고 어 망치 좋네. 이런 뭐야 이제 얼마 없어. 유도를 잘해야겠는데 이거 애들 소환되겠는데. 얘는 까다롭다. 얘는 무리를 안 한 스타일이네 얘가. 칼에 그게 다 달라요. 칼 스타일이 일단 기본 칼든 애들은 스태미너가 좋아가지고 무리를 안 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것도 많이 없고 금방 애들이 또 빨라. 공격도 개빠르고. 이도류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어 미친 그냥 죽이는 게 좋다. 전기야 뭐야 이 전기 이런 걸 갖고 오셨어. 오 어 멋있는데. 어 잠깐만. 이 자식 봐 나 놀랬잖아 나 지금. 어 나 피 없었네. 완전 꿀이다 여기 진짜. 어 계속 나와. 16. 야 얘 보라템이야 전템. 얘 기대된다. 얘 기대된다. 뭐라도 주면 좋다. 칼만 주지 마라 진짜. 칼만 주지 마. 칼만 주지 마. 어우, 어우, 개 아파. 없죠? 스태미나 없죠? 뭐야 여기 빗나가. 네. 뭐 좋지? 아 몸통 제일 좋은데 몸통을 줬어. 아니 잠깐만 버튼이 똑같네. 버튼이 똑같아 지금. 어? 템 증발했어. 아 미친 먹어졌나?
와 뭐야 저 총 쏘는 거 봐. 최러닝님 팔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잔이 나오네. 밥먹고님 팔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리동김님 팔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누가 밀어줬나? 갑자기 이렇게 팔로가 늘지? 고마워요. 찍어버려! 하! 좋아 좋아. 야 여기만큼 파밍 좋은 데가 없네. 16 얘도 지금 손 빼고 다 보라템이야. 이도류야? 어우 잠깐만 이도류 왜 이래. 오 뭐 독 데미지 들어오는 거야 지금? 아 까비다. 스태미나 없죠. 스태미나 없을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다운. 근데 이도류의 단점이 이도류는 데미지가 너무 약해. 오 잠깐만. 오우씨. 오우 나 죽을 뻔했다. 아 손이 저거였는데 보라템이 아닌데 손이 손을 줬네. 이러다가 내 참교육 받을 수도 있어. AKSK님 팔로 고마워요. 그렇지. 아 미친. 나는 도끼가 제일 좋아. 왜냐면 도끼는 스태미너 관리를 안 하거든 애들이. 일단 거지 같은 무기를 들고 다니는 애들이 어디니. 다크소울 같은 게임을 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뒤지는 거야. 뒤져서 이렇게 영혼으로 싸워가지고 나랑 싸우는 거야. 생각 있으면 이딴 무기 들고 다니면 안 되지.